예쁘게 전통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남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화산분? 남편분이 일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썼나 봐요. 아니요, 남편 러시아어 배웠을 때. 아, 러시아 말로. 아, 유학 간 학생이랑. 아, 근데 한국말 잘하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제 가르치셨나요, 러시아어를? 그래서 남편 죽으면 많이 러시아 많이 감옥었어. 나란 말 많이 안 하니까. 아, 여기. 오, 잘한다 봐요. 남편하고 말을 안 할 정도면 최하 10년은 넘으셨단 얘기네요. 난 나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아주 예리해요. 혹시 저기 뭐야, 자녀분은 몇 살, 몇 살이에요? 비밀이죠. 비밀이죠. 시크릿? 애기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 딩. 있는 딩. 있는 딩. 알았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부터 배웠죠?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에 왔을 때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계속 여기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남편 가르쳐 줬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처음에 2년 동안 살았어요. 아, 2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살았어요, 일단 확실히. 2년 플러스 알파네. 아,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 물어볼 시간이에요. 질문 시간인데 Q&A. 어, 뭐야? 자, 바로 이분입니다. 오, 머리가 완전 다르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어머니, 보지 마십시오. 그냥 쉬세요. 아이진, 아시는 거 기대해 주시오. 오늘 김치찌개 만들고 떡고기 만들고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잘 못 알아보라고 내가 감독을 해야 돼. 예쁘게 차려입고 요리를 해야 예쁜 요리가 이렇게 칼집을 내면 양념이 더 잘 들어가서 잘 될 것 같잖아. 완전히 다 됐을 적에 간을 보면은 무슨 말인가.